고비는 피부에도 아주 좋은 나물입니다. 피부가 붉게 발진이 생겨서 가려울 때도 이 고비는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고비나물은 코피가 날 때도 좋습니다. 지혈작용이 좋은데요. 코피를 멈추게 하는 효능이 아주 좋아서 어렸을 때 코피가 자주 나면 고비나물을 자주 먹곤 했습니다. 또한 이 고비는 감기 걸렸을 때 목이 아픈 인후종통에 사용합니다. 목감기에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심하게 열이 나면서 목이 아픈 경우는 고비가 염증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도 합니다. 고비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아서 노화를 늦춰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 고비를 아주 좋아하십니다.